이러한 그 좋은 인문학 강의를 통해 가지고 우리 모든 국민들이 그 문학과 역사와 또 각종 교양을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들어줘서 고맙고요. 다양한 경험하고 특히 난 개인적으로는 참여하기 힘든 오기 힘든 이런 완도 청산도를 같이 올 수 있게 되어서 되게 좋았고요. 정말 감사한 여행이고 답사였다 하고 느꼈습니다. 1박 2일 동안 아주 즐겁고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여행을 이제 거의 마치는 시간까지 왔는데 좀 아쉽기도 하지만 이런 기회를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알고 같이 공유하고 그럼으로써 우리 일반인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숨어있는 유배문학지 이런 것들이 좀 더 널리 알려져서 우리 선조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어떻게 고초를 겪으면서도 잘 살아나셨는지 살아계셨는지 그런 분에 대해서 좀 알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많은 보탬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기꺼이 참여하고 오늘 아주 1박 2일 즐거운 여행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